자, 못따기 진행을 할 건데, 못따기는 특별한 거 없고 윤곽이랑 포켓 있죠. 윤곽이랑 포켓의 첫 번째 그 이동했던 그 이동 그 프로그램만 있으면 돼요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짰던 프로그램 중에 전시회 짰던 프로그램 중에 이제 그 윤곽 가공이나 포켓 가공 관련된 것만 먼저 이제 찾아가야 돼요.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윤곽 가공인데 두 바퀴 돌릴 필요도 없거든요. 이거는 바로 형상 따라가도 되니까 T06부터 해서 다 카피를 해요. 쫙 카피를 해서 M02까지 카피를 먼저 하고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밑에다가 간격을 좀 띄운 다음에 붙여넣기 좀 해주시고 구분 좀 쉽게 되게 이렇게 해서 6번 공구랑 7번 공구를 가지고 프로그램 짰던 거 요걸 가지고 이제 수정 작업을 들어갑니다. 그래서 수정은 여기 요 부분까지요. X8까지는 X8도 문제가 있네. X15까지는 그냥 다 지우셔야 돼. 밑에 보시게 되면 X15로 위치가 있어요. 세 바퀴 돌릴 마지막 위치를 말하는 거겠죠. 그게 여기로 들어가야 되고 X15로. 그러면 G41 D06 X15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형상부거든요. 형상부 도는 건데 여기가 이제 못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Z값이 마이너스 2 들어갔는데 원래 마이너스 2는 원래 이렇게 집어넣는 건 아니고 사실 0부터 시작합니다. 사실 0부터 시작하는 한데 마이너스 2를 넣어도 아마 상관없을 것 같아요. 마이너스 2 정도 넣어주고 나중에 뭐 혹시 못따기 깊이가 크면은 그때 이걸 값을 조절해 주는 걸로 할게, 진화도 할게요. 그럼 이렇게 되면 윤곽가공 끝난 거, 윤곽가공 1차 못따기 요게 윤곽가공 1차 못따기 끝난 거고 그 다음 2차 2차도 마찬가지로 바로 형상부로 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X8 여기 보니까 X8이 잠깐, 아, 요건 아니네. 요거 지워야겠네. 이건, 이건 두 번째 거네. 그죠? 두 번째 거. 요건 지웁시다. 여기까지 지워야 돼. 지워주고. 그 다음에 이제 그 Z-U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. 밑에 건 지우고 N4부터 시작하는 부분. 여기서부터 다시 또 수정 작업 들어가야 돼. 얘도 마찬가지로 X8로 시작을 해서 한 바퀴 돌리시면 돼. 그럼 요거는 지우셔야 돼. 밑에 있는 X8 또 있죠? 그래서 마찬가지로 쭉 수정을 해야 돼. 여기까지. 요게 이제 그 Z-6 라인에 있는 두 번째 윤곽 가공 위치에요. 요것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면 끝. 나머지 밑에 거는 그냥 지워주시고. 여기까지만 필요한 거예요, 못따기는. 두 번째 거부터는 필요 없는 거예요, 다 지워버리시고. 이렇게 해서 마무리. 결론적으로 윤곽 가공은 X15로 시작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X8에서부터 끝내는 거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. 두 가지 나머지 중복되는 것들은 다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T07N06인데 이제 이 09는 참 잠깐만요. 09도 바꿔야 돼 사실은. 자, 09는 T06은 아니고 얘는 T08이 돼야 되고 T08 그 다음에 얘는 드릴 10자리를 쓸 거예요. 못따기 바이트가 없어가지고 드릴을 10자리로 해서 좀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H08 D08 이렇게 수정 좀 해주시면 돼요. 공구번호는 8번호로 좀 맞춰주세요. T08, H08, D08 그 다음에 드릴 10자리를 쓰겠다. 마찬가지로 밑에도 D06을 D08로 바꿔주시고 윤곽가공 마무리 짓습니다. 그리고 공구 안 바꾸고 D08로 계속 갈 거예요. 그래서 마찬가지로 밑에 이제 그 포켓 관련된 거 있죠? T07에 해당되는 거. 이 부분도 S1800N03이랑 T07N06은 필요 없어요, 사실. N4도 필요 없고, 여기 다 지워주시고, 갖다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고. 포켓은 그나마 괜찮은 게 포켓은요. 첫 번째 거 요거 있죠. 첫 번째 거. 첫 번째 가공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지우세요. 필요 없어요. 끝난 거예요, 그럼. 포켓은 깔끔하게 끝나네.
첫 번째 것만 필요하고 나머지 거는 필요 없습니다. 이렇게 수정 완료.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못다기의 기본 프로그램 다 완성된 거예요. 윤곽이랑 포켓에 있는 프로그램을 초안의 형상 따라 움직이는 것만 편집 작업을 해서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된다. 여기까지 해서 프로그램 수정을 완료하시고 나머지 이제 VCS 진행하도록 할게요. 이제 자 이제 프로그램을 다시 불러오고 못다기를 진행하도록 하죠. 이제 자 여기 잠깐 보시면은 아까 이제 수정 작업을 했는데 이때 맨 마지막에 못다기 부분 있죠? 거기를 다시 또 수정해 주셔야 돼. 요거 이렇게 구분졌던 것들을 다 지워주시고 편집 모드 가셔가지고 그다음 요것도 수정하셔야겠네. M02 요것도 좀 수정을 하셔야 돼. 중간에 보니까 M02가 들어갔네요. 그 다음에 G28Y형, G28, G90인 Z형 요것도 필요 없고 그냥 M01만 넣어주시면 돼. M02 마찬가지로 요거 지워주시고 N4번도 필요 없죠.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수정이 안 됐었는데 여기 포켓 가공할 때는 H08, D08도 마찬가지로 다 고쳐주셔야 되고 여기 보면 D08이라든지 H08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 다 됐으면은 자동 리셋 그 다음에 이제 재료 세팅해 주시고 100에 20 그리고 공구 설정 FM 60으로 해서 페이스 커터 꽂아 주시고 센터 드릴 드릴은 8.5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4번은 10자리 드릴을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5번은 M10자리 탭을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6번은 평핸드밀 18자리 꽂아 주시고 16자리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7번은 12자리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있죠. 8번은 드릴 10자리를 꽂아주시면 돼. 그러면은 그 8번에는 10자리 드릴 꽂았는데 확인하시면 됩니다. 받았으면 저기 버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원점 설정해 주시고 원점은 마이너스 351? 351 맞나? 잠깐만요. 21이었는데, 21이었거든요. 다시. 원점 설정. 마이너스 350. 자,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고. 여기 잠깐 보시면, 그 옵셋 있잖아요. 메뉴 옵셋 가셔가지고, 일반에 가셔서. 6번하고 7번은 8mm하고 6mm가 맞거든요. 근데 8번 있죠. 8번은 대략 한 3 정도 넣어줘. 3. 5 넣어주시면 안 돼요. 3 정도 주시고.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직경, 그러니까 반경 5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대각선, 118도의 대각선에 있는 어느 한 일부분이 필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대략 한 3 정도 넣으시고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. 잘 되나 안 되나. 자 그럼 제가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잘 먹는지 안 먹는지. 이제 못다기 들어갑니다. 이제 잠깐만요. 불량 났네. 불량이 났어요. 잠깐만. 6번이 8mm, 7번이 6mm가 맞는데 왜 불량이 났지? 봅시다.
어떻게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. 드르르르르. 왜 안 먹었는지. 그거 터졌을 때. 이상하다. 문제없는데. 아, 제가 공고 선형을 잘못했네. 자, 원인 찾았구요. 원인이 12짜리 해야 되는데 16으로도 갔네. 7번. 자, 봅시다. 잘 되나 안 되나. 저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되지. 못따기 잘 먹나 먹나 보자고. 자, 못딱이 들어가는데. 아, 딱 좋네. 자, 못딱이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. 오, 괜찮네. 오, 딱 찍었는데. 다음에 포켓 못따기. 아, 이거야. 윤곽 두 번째. 못하게 잘 나왔네. 0.2 못하기네. 못하기 너무 작다는데. 근데 못하기 값을 좀 키워볼까요? 키우는 방법은 얘를 키워주면 돼요. 뒷값을 4 정도로 해서. 뒷값을 4. 자, 다시 한번 더 키워보도록 하죠. 뒷값. 네. 절임량이 1에 2mm. 1에 2mm 정도 깎아요. 너 맞나? 1에 2mm? 어느 정도로 원하시는? 0.5? 0.5로 제가 수정해 놓을게요.
습도예요. 근데 지금 우리가 페이스 커터, 드 센터, 드릴, 엔드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괜찮을까요, 이게? 엔드밀을 지금 16이나 12짜리로 잡아놨는데 12짜리로 할까요, 그럼? 10짜리 하나만? 페이스 커터 1mm. 아, 근데 1mm 까는 걸로 되어 있는데 뭐 1mm면 뭐 어? 잠깐만 이게 반대였구나. 1mm 까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 1mm 까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면은 할 수 있다고 해야지. 이씨. 많이 매기니까 더 무퉁무퉁하게 나오네. 하여튼 이렇게 해서 못따기까지 가능하다는 거. 어떻게 해야지 끝낼게 이제.